10수년째 방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불에 탄 시신까지 발견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사실 안타깝게 우리 지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이나 또 관리를 네. 할 만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 펄벅 무지개길 인근입니다. 주택가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잘 정돈된 길을 사이에 두고 낡고 허름한 수영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 칠은 모두 벗겨졌고 곳곳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10여 년 넘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건물에선 을씨년스런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형국시설이죠. 보기에도 뭐 빵카 같은 아주 그 미관상 아주 좋지도 않고 또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좀 깨끗한 거 공원화를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람이죠. 이곳은 1970년대 중반 부천 유일의 수영장이 있던 곳입니다. 2만여 제곱미터 부지, 산을 끼고 꽤 넓게 자리 잡았던 수영장의 흔적. 과거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며 지난 90년대 중반 문을 닫았습니다. 3년 전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에 탄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때 인터넷상에서는 공포 체험 명소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전에 거기서 사고 한번 있어서 저거 하고 나서 서먹하죠. 우리는 이른 시간에 할지 않지 그렇게 늦은 시간에도 안 하고. 하지만 해당 부지는 채용용지로 등록된 개인 사유지입니다. 소수의 업체들이 건물 일부를 창고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부천팔경 임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시장 관계없이 여기 개인 사유인데 뭐 누가 저기 뭐 네이버려 가지고 뭐 개발하든가 해야지.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부천시의회 회기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인근 다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던 주민 4,800여 명이 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매입 금액과 토지 활용 목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랜 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부천시는 올해 해당 부지에 공원 조성과 함께 도시계획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게 부천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격이 커서 결렬됐거든요. 한 2년 동안 협상하다가 그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해줘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폐지를 하면 이제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부천시의회 한 의원은 해당 부지는 장기적으로 펄벅 테마파크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도 토지 소유주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천 지역 또 다른 폐시설로 꼽히는 상동 아인스월드, 춘희 경인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이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을 자리가 오랜 세월 방치돼 쉽사리 손댈 수도 없는 도심 외곽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